혹시 막 이렇게 드리블이 그 자유 뭐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? 아, 손이 아주 독특해지네요. 아니, 공을 너무, 너무 살살 달래는 거 아니에요, 공을? 귀여워. 아, 너무 귀엽다. 어떡해. 혹시 볼 가지고 이렇게 안 떨어뜨리고 볼 리프팅 좀 할 수 있어요? 아, 해보겠습니다. 고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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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비다. 자, 됐습니다. 네. 자, 됐습니다. 야, 웃을 일이 아니다, 근데 진짜. 뒷모습 왜 이렇게 귀여워? 아, 지금 소리가 너무 거친데. 힘든가? 그 숨... 힘들었습니다. 예. 아,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발에 대한 기본이 하나도 없었어요. 그러니까 안 배우셨죠? 네. 아, 너무 귀여워. 어떡해. 아. 자, 이제 바로 투표에 들어갈 텐데요. 이제 선수를 떠나서 어쩌다 FC에 들어와서 축구 선수로 활약하고 싶다는 김성민 선수. 자, 우리 심사위원분들 과연 표를 주실 것인지 버튼을 눌러주십시오. 자, 네 골 가운데 몇 골이나 들어올까요? 5! 4! 3! 2! 1! 자! 하나! 여기까지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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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한 표입니다. 한 골 들어왔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한 표입니다. 사실 저희는 축구를 하는 프로인데 기본적으로 축구 실력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참가자보다는 현저히 많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고 좀 더 연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존경하고 좋지만은 축구 실력만 봤습니다. 그래서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일단 뭐 실망하지 마시고 예. 응원하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되게 여러모로 좀 그 정황도 없고 좀 그랬었는데 또 이렇게 새로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고 돌아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